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스타2 공허의 유산이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스타2 신작 세 번째 캠페인이죠. 프로토스의 여정이 이제 예상 기대가 되네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 100명 안되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군단은 우리의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우리 동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마저 끊지 못했다. 우리는 신성한 칼날을 통해 모든 생각과 프롤로그에 나왔던 장면이죠.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아, 프로토스 역시 진간바. 그냥 막 반짝이는 게 아니야. 깊이가 있어, 그렇지? 맹독충 나왔다. 미쳤냐? 아재! 다음에 됐어요! 맹독충이 있는데 왜 그걸 들이대? 조졌다. 와, 진짜 영화 한 편 예상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나는 희생 오브 희생. 송환술! 오늘 우리는 되찾으리라. 우리의 고향과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공허의 유산. 거대한 악이 온 우주를 뒤덮는다. 어둠의 신 아몬이 돌아왔다. 캐리건과 적그 군단은 제라툴의 예언에 따라 아몬의 혼종 병력을 파괴하고 세계의 종말을 막아내려 한다. 아, 캐리건과 제라툴. 야야. 한편 프로토스는 위협하던 저그 여왕이 사라지자 신간 아르타니스는 대규모 함대를 조직해 암흑기사의 본거지인 샤쿠라스를 출발한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어를 탈환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사명에 몸을 맡긴다. 엔딩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 들어서 현황을 할지도 모릅니다. 와, 이러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프로토스는? 그러니까 프로토스 애들은 호흡기 이런 거 안 달렸나? 마침내 우린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늘 우리는 제가 스타투를 거의 처음 하기 때문에 정말 우아한다. 우아해. 우리의 고향을 수복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함선에 타 있는데 얘네들은 함선 위에 타네.
우릴 인도하소서. 함대가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관이시여. 당장 이 공격을 멈추기. 뭐야, 제라툴? 제라툴. 제라툴 성 모셨네? 이 반역자를 체포해라.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됐고 어둠의 존재 아몬이 돌아왔네. 이 이단자를 믿어선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다가올 진정한 전투를 방해할 뿐일세. 아몬의 분노가 은하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 아이유가 폐허가 된 건 저자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짐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어르타니스, 난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방법을 찾았다네. 나를 믿어야 하네. 우린 많은 것을 함께 했어, 제라톨. 순간 아르타니스 약간 눈동자 흔들렸는데. 너무도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렸어. 야, 이런 감히 제라투 성님 말을 안 들어? 이거는 보나마나 뻔하다. 다 죽었다 프로토스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성분이 많이 비슷하신 분 많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아르타니스가 병사들을 다 내보냈어. 차원망을 공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키리산에 있는 차원망을 공격한다네. 차원로가 감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병력은 하나가 되어 아이어 전역을 공격할 것이다. 기사단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신관이시여. 가자.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자, 와, 야, 근데 병력은 뭐 불멸자에, 추적자에, 광전사에. 와, 이건 뭐 따로 컨트롤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면은. 그치? 가자고. 어떻게 한번 시원하게 때리자고. 전사들이여, 아이어가 그대를 기다린다. 나아가 아이어를 되찾아. 야야야야야야야, 이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색깔이 달라가지고 순간 깜놀했네. 야, 거신까지 보냈어? 감사해요. 가자 거신. 와, 병력이 장난이 아닌데? 키보드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왜 누릅니까? 다 몰아쳐! 이쪽이야, 이쪽. 야생 적으네? 가자. 신관이시여, 그대의 병력 부근에 저그 군락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파괴하십시오. 야, 군락을 다 파괴하자. 와, 미네랄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개불쌍이 드론들. 우와, 뭐야? 이제 병력을 돌려 차원로를 되찾으러 가자. 잠깐만, 이거까지 다 마무리하고 스포하시는 분 있으면 죄다 강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가자. 모든 병력 다 간다. 와, 기가 막히네. 가자. 밀어붙여 밀어붙여. 다 밀어붙여. 심판의 시간이다. 우와, 점착은 뭐야? 개 크네.
자, 여기가 지금 오 깜짝이야. 와, 야, 저런 것까지 막 임팩트 있게 나오네. 지원 병력을 소환해라. 어어, 잠깐만, 이게 여기서 병력이 도우는 거야 지금? 와, 이건 진짜 F1로 해야 되네. 이거 뭐 병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야, 아까 영상 본 만큼 나오네 진짜. 어, 아까 영상 본 만큼 나와. 자, 아까 부쉈던 저 큰 거, 이게 지금 두 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 여기까지 다 싸그리다 몰아붙입시다. 다 봐줄 수 없어. 다 몰아붙여. 전사들이여, 군락을 없애라. 우리는 하나 되어 싸운다. 야, 속도 봐. 몇 초야 이거? 10초 컷이야, 10초 컷. 계속 전진해라, 형제들이여. 가자, 가자, 가자. 우와, 병력 또 나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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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이 정도 병력이면은 왜 제라툴이 가지 말라 그랬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병력들이. 신관이시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희도 힘을 못 쓰겠습니다. 야야야야야, 버로됐다, 버로됐어. 와, 병력들 미쳤죠 지금? 여기 먼저 갑니다. 공격은 여기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르타니스가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지 몰랐지. 몰라,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어, 스포하지 마세요. 저 지금 굉장히 몰입해서 보니까요, 지금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 앞에서 야야야 걔가 범인이더라, 아이 시시하다 이러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포하시면은. 어, 실제로 제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광고를 하더니, 아니 어떤 남자가 영화가 나오면서 야야 야 그 범인이 걔더라 하고 얘기하면서 전화하면서 나오더라고 영화관에서. 그런 느낌이야 지금 스포하면. 스포하지 말아달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유튜버 여러분들 위해서 스포하시는 분 있으면 강태로 해주세요. 지금 가동되고 있다. 와, 병력 개 또 왔어? 이게 총 몇 마리야? 야, 이게 한 부대에 얼마야? 한 부대가 화면에서 봐. 3, 6, 8, 24. 지금 이게 거의 6개나 있는 거야? 엄청나네. 그러면은 뭐야?